대보름을 앞둔 지난 주말 타운 내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지신 밟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과 오늘 나성 한인 문 앞에 한 누리와 장구학당을 풍물 패들이 지신 밟기를 했습니다. 풍화 패들은 LA 한인 타운을 돌아다니며 한인 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동포 이민 사회에서 우리 전통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년마다 지신밟기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2세들 그리고 1세 분들한테는 그동안에 아셨던 우리 문화를 미국에서도 당당하고 코리안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음력 정월 초사흘 날부터 보름까지 행하는 민속놀이는 지신을 지압하여 마을과 가정의 평안을 바라는 벽사진경의 마을 행사였습니다. 지방에 따라 마당밟기 또는 매기놀이라고 부르며 놀이의 절차와 등장인물, 복색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꽹과리, 북, 장구 등의 민속악기로 구성돼 집집마다 지신을 밟으며 지신풀이 가사를 청하며 춤과 익사를 보여주는 민속 행사입니다. New Year, the Year of the Ox for 2000 here Koreatown, I guess. Fun. Looks like they're having a good time. 장구학당과 민족학교는 20여 명의 풍악패를 구성해 매년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을 돌며 행사를 벌려왔습니다. 이번 지신밟기는 민족학교에서 시작해 한인회, 북창동 순두부, 충풍령, 경동안방, 시티홈가든 등 10곳의 한인 업체를 돌며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이 섞인 정통 풍악패 복장으로 꽹과리, 북, 장구를 치며 얼쓰절쓰 지신밟기가 한참입니다. 지신밟기가 끝나면 풍악패들은 주인에게 복절이를 건네주고 주인은 수고한 풍악패 등에게 어린이들의 건강 프로그램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전통놀이 지신밟기처럼 올 한 해도 한인 사회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하루였습니다. K-TAN 뉴스 이사면입니다.